1년 10시간. 아무래도 졸업 후에 경력이 없던 제가 순전히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깔끔한 시설과 1대1 맞춤형 상담, 그리고 솔직한 상담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영어 프로그램을 제일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라는 과목은 매일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감을 잃을 수도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어나 문법, 그리고 독해 등을 통해서 감을 잃지 않도록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매니저님의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학습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윤세윤 교수님께서 계속 회독하면 어느 순간 점수는 오른다라고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행정학을 공부할 때 점수가 쉽게 오르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윤세윤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꾸준히 회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점수가 올랐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필기 시험이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그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가 끝나자마자 합격 소식을 확인을 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제 자신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조급했던 것이 조금 후회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오를 점수인데 제가 초반에 성적이 안 오른다고 너무 제 자신을 깎고 감정 소모를 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후회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약노트를 만드는 게 저한테 도움이 가장 많이 돼서 요약노트를 만드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왕복 2시간이 되는 거리를 항상 매일 저를 데려다 주시면서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3시간이라도 좋으니까 그 시간, 그 하루만큼은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꾸준하게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독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읽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막히니까 계속 그 부분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계속 회독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